딥 슬립하는 시간만 빼고 항상 음악과 함께하는 두형 상렬이 두형이 보내는 핫한 뜨거운 뮤직. 오늘은요 스페셜 게스트 한 분과 함께합니다. 새하수 차이상. 새호 듣자마자 느낌 필링이 오시죠. 구, 채소, 야채, 양배추. 오늘은요 스페셜 게스트로 아주 귀한 시간 예맹기로 주셨습니다. 조세호 씨와 함께 5시부터 6시까지 함께 아주 해피한 시간 대표보겠습니다. 조세호 씨 어서 오세요. 네, 뜨거운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호 조세호입니다. 오늘 뭐 아무튼 깔끔하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또 호응에 힘 받아서 깔끔하게 한번 대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아 좋아요. 네네네네. 왜냐면 우리 또 세호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네네. 왜냐면 우리 둘 다 멘트가 저작거리 멘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뭐 저나 남창이나 오랜 시간 또 네네네. 우리 상렬이 형한테 많이 배웠죠. 네. 네 상렬이 형 따라다니면서 뭐 네네네. 길에도 누워보고 네네. 네 그러면서 예. 배워왔습니다. 아 새바닥 자체가 우리는 활인권 멘트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거의 뭐 필터 없이 던지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에는 좀 필터를 껴가면서 멘트를 좀 꾸며보고 있습니다. 뭐 딴 게 아니고 우리 저 재석이랑도 이렇게 쓱 할 때는 이제 네네. 아주 뭐 저기 새바닥에서 이제 바이올린 나오던데 공부 쓰던데. 살짝 바이올린을 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네네네. 키다 보면 예 연주가 됩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오늘 봤는데 아주 고급지네. 아 그래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약간 뭐라 그럴까 망둥이 느낌이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뭐 참치 느낌 나는데 대어인데. 아 감사합니다. 오늘 뭐. 대여 느낌으로 한번 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조세호 씨, 대여 씨, 뜨영 초이스는 그 본인이 그 좋아하는 노래를 이제 틀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네네. 그 좋아하는 노래가 뭡니까? 일단 제가 이번에 선곡을 한 노래는요. 뭐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도 어울릴까 하실 수 있는데 네네.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적적하고 힘 받고 싶을 때 듣는 노래입니다. 네네.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알고 계시는 호텔 캘리포니아의 주인공 네네. 이글스가 부릅니다. 어허. 바로 데스페라도란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일단은 저희가 그 오선지 예 올리기 전에 네네. 어느 때 우리 저 조세호 씨는 되게 가장 힘들었었고 이 노래 때문에 힘을 받은 거예요? 아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네네.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나서 다시 좀 이제 새롭게 또 일을 준비하려고 했었을 때 우연히 이 노래를 듣고 네네. 그냥 무작정 멋있었어요. 아 그냥? 아 그냥. 근데 그래서 이 노래 불러봐야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뭔가 좀 힘들고 지칠 때 이 노래가 생각이 나서 어허. 이 노래에 대한 가사 와 해석을 해보니 어떤 가사예요? 아 이게 뭐냐면 데스페라도 그야말로 무법자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밖에를 방황하고 있는 네. 그 무법자여 이제는 돌아와라. 아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이제는 돌아와서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느낌에. 야. 그래서 사실은 이 노래는 저보다도 우리 상렬이 형님께 바치고 싶은 노래라서. 아 고맙네. 네, 굉장히 예. 조금 그 가사를 보시면 뭉클합니다. 아하. 네네네.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네. 예. 박아람님이 예 보내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조세호 씨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 칠순 잔치 했는데 왜 안 오셨어요? 오랜만에 해보는데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아 흥국이요. 네네네네. 아 오랜만에 해보네요. 아 나도 움찔했네. 미리 알려주셨으면 갔을 텐데 제가 네네네. 모르니까. 아하. 네. 하지만 오늘은 알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네네네.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그 조세호 씨가 많이 힘들었을 때 이글스 노래 데스파라도. 네네. 데스파라도. 예 버팀목 노래 예 한 곡 예 들어보고 예 오늘은 저 특별히 저 마이크 좀 열어주세요. 아 진짜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럼 살짝 한번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쓱 한번 아니면 먼저 하고 노래를 이어붙일게요. 아 그럴까요? 그게 낫죠. 아, 예, 예. 일단 틀어주시면은 제가 앞서절을 좀 하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오늘 하루 함께 해주신 여러분 편안하게 남은 저녁 잘 보내시고요. 이 노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 위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데스페라도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You've been out riding fences For so long now Oh you were hard on But I know then you got your reason These things that are freezing you Can hurt you somehow 자 들어보시죠
Don't you draw the queen a dime. Your prison is walking through. 네, 3984님께서 이 시간엔 늘 신나는 음악이 나왔는데 오늘은 축축 처지네요. 미안합니다. 자, 이성환님께서 우리 작은 자기 모자 예쁜 거 쓰고 왔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는 분이에요. 아, 제가 모르는 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김경애님. 네. 멋진 세호씨 반가워요. 요즘 갈수록 멋져지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주세요. 화이팅. 뛰어 화이팅. 아이고 맞습니다. 진짜 우리 저 호세처럼 이렇게 나이 들수록 멋져져야죠. 아, 예. 감사합니다. 엄준호님이요. 네, 주세호씨 김연아님과 고우리님의 결혼식에 참석하셨나요? 아니요 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두 분을 잘 몰라서 예,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승질 돋구는 거예요. 조세호와 지상렬이 함께하는 자질구레한 토크쇼, 줄여서 조지자쇼. 아, 저희는 일부러 이거 일부러 안 맞췄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예, 예, 예. 네네네. 텔레파시 게임이에요. 아, 저희는요. 텔레파시인데 어긋났네요. 예. 아, 근데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요. 예. 원래 이 타임 시간은요, 좋은 날에 아나운서가 와서, 예. 그렇죠, 그렇죠. 항상 저희랑 이 시간을 대피하는 시간인데, 어? 그러고 보니까 다른 조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구 양배추 현 조세호 개그맨 조세호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다시 한번 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요즘에는 뭐 대반상고라고 좀 인사를 드리는데요. 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맙습니다의 줄임말입니다. 아, 예. 감사와 인사가 들어가 있는 어떤 인사가 되겠습니다. 대반상고요? 네, 대반상고. 아니 요즘에 만나는 그 여자친구가 뭐 어리신 분이에요? 아, 저는 여자친구가 현재 없고요. 네네. 아, 그냥 뭐 나름대로 한번 밀어보고 싶어서 좀 네, 줄여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분은 네네네. 조세호 씨 그 상고 나오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아, 대반상고. 네, 네, 대반상고. 예, 저는 이제 명덕 남자고등학교 나왔고요. 저는 재고 나왔고 예. 인천에는 인천 여상이 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야, 그나저나 이렇게 의상이나 모자 이런 것들이 아, 누가 이렇게 인상에 뭐 조력자가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갖춰주는 의상인데. 저는 워낙 패션을 좋아해서. 그건 알죠.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부끄럽지만 제 브랜드도 만들었고요. 어허. 예. 아, 옷 사업을 해요? 아, 네네, 하고 있습니다. 아, 뭐예요? 뭐 어떤 거요? 청바지, 뭐 맨투맨, 뭐 모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제품들로 또 뭐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 네. 모자도 저 배추 내 거예요? 이거 실례지만 이제 배추 겁니다. 아, 네. 호세, 근데 호세? 제가 잘 쓰고 있는 거라서. 아하. 아니면 뭐 괜찮으시다면 제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 모자 한 3개 정도는 네네네. 선물로 좀 드려도 될까요? 아, 좋죠, 좋죠. 아, 예, 너무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예, 예. 그 가디건은요? 아, 가디건은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브랜드긴 한데, 아하. 채널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가디건. 아하. 이거 잘못 입으면 아파 보이거든요. 아, 예, 그렇죠. 예. 근데 또 오늘 뭐, 또 뜨거우면 지상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가디건에 힘 좀 줘봤습니다. 아하.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예, 옆점 많이 벌면 우리 호세 씨도 나눌 줄 아니까. 아, 네네네. 그럼요. 괜찮아요. 네. 예. 모자 일단 3개 약속. 네. 아, 좋은 날에 씨가 문자 왔습니다. 예. 좋은 날에 님께서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 역시 같은, 조씨네요. 저도 데스페라도 이 노래 좋아해요. 다음에 기회 되면 화음 한번 얹어보고 싶네요. 아, 언제든 환영이죠. 아하. 네네네. 좋은 날에 알아요. 저희 같은 회사 아닌가요? 예, 맞아요. 네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본 적은 없죠. 아직 본 적 없죠. 아하, 그럼 모르는 거네. 네네. 네네. 이 시간을 예, 대표해주는 예, 그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자, 오늘 예, 조지자 쇼 예, 문자가 있습니다. 나만 궁금해. 이게 저 뜻상 이제 스페셜 게스트가 오면 코너 속 이제 코너로 저희가 이제 대표보는 시간인데 오늘 조지자 쇼에서 이제 대표보겠습니다. 아, 방송인 조세호 씨에 대해서 알 만큼 다들 알고 있죠. 근데 과거에 이제 양배추를 이제 활동할 때부터 나 정말로 배추 오빠, 호세 오빠, 세호 오빠, 세호 동생 너무 궁금했어요. 네네. 이런 분들 저희한테 예, 문자 좀 예, 좀 보내주시고 네네. 또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 세호 씨한테 이거 다 궁금해 할 겁니다. 아, 네네.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김준호도 와서 한 몇십 년 만에 뭐 맹구도 하고 아, 저는 뭐 다 준비가 민수 형도 하고 예, 저는 예, 뭐 다 알아서 예, 좀 예, 개인기 좀 깎아주세요. 네, 아니, 그래서 네. 뭐
지금 뭐 양배추 시절에 유행어가 뭐가 있냐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유행어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어허. 인사만 그냥 뭐 안녕하세요 배추 배추 양배추 막 이러면서 그냥 했었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유행어가 살짝 되려고 했던 게 그게 아니고 깔끔하게. 어허. 요거 조금 살짝. 아 요거 밀다가 염경환처럼 잘못됐지. 제대로 염경환이 네. 이거 밀다가 그렇죠, 잘못됐거든. 이게 뭐 같이 해줘야 되는데 저만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게 있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요거는 조금 아, 상황이 괜찮았습니다. 어 이거 뭐예요? 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흥국이 형이 문진해가지고. 이걸로는 뭐 너무나 감사하게도 뭐 다양한 광고도 좀 찍게 됐고요. 네네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대모사로 이제 조금 했었는데 언제서부터 탄력 받은 거예요? 어, 성대모사로 탄력 받은 거는 이제 제가 휘성 씨와 최용만 씨 하면서 탄력을 받았고. 아 맞아. 제가 개그맨 시험 볼 때는 이제 우리 최종원 선생님.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최종원입니다. 야야야, 너 뭐 하는 자식이야, 자식아. 요걸로 이제 시험을 봤고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최용만 씨. 네. 시험을 해요. 박수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좀 상대적으로 탄력을 쫙 받았습니다. 아하, 좋아하는 예, 인형은 예, 뭡니까? 최용만 씨? 그래서 저는 키티 인형 좋아하고요. 예. 네, 키티 인형. 좋아하는 색깔은요? 그래서 저는 핑크색 좋아합니다. 아, 네, 핑크요? 네, 핑크색. 아, 이렇게 해서 제가 아, 했던 적이 있었죠. 아, 휘성 마무리 한번 가야죠. 네. 너와 결혼까지. 야! 네, 이렇게 하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더원 안 돼요. 더원, 아, 더원, 더원. 아시나요? 들리나요? 내 말 들으십니까? 제 가슴은 소리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네, 이렇게 한번. 아. 아니. 아,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와, 살짝 부끄러우면서도 또 감사하네요. 왜냐면 네네. 우리가 뭐, 세호 씨도 그렇고, 우린 우아한 떨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마찬가지. 아, 그럼요, 그럼요. 사 하나가 되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게 있는 거야. 아, 이게 사실은 뭐아 제가 이제는 하기 힘들 이게 아니라 에이 아니지 아, 뭔가 스타트가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 뭔지 아시죠? 그래. 뭔가 스타트가 깔끔하게 출발하면 되는데 아 이거 해도 되나? 약간 거기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네네. 아니 그나저나 우리 저 반쪽도 지금 저 KBS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남창희 어, 씨 하고 있어요. 같은 네. 메가헤르즈 하는데 네네. 남창희랑 그 앨범도 냈죠? 어, 저희가 벌써 다섯 번 제 노래가 나왔고요. 네네. 어 그리고 이제 대표곡은 이제 거기 지금 어디야라고 해서 그게 뭐예요? 어 나는 지금 취했어 그냥 전화를 걸었어 보고 싶다 미치게 네가 또 보고 싶다. 아 음이 많이 나가네. 많이 나가요. 중간 중간에 메인 보컬이 남창이시고요. 저는 아~ 서브 보컬입니다. 아 메보가 남창이에요. 네네네네. 오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발매한 노래가 이제 그녀는 날 친구라 불러라는 어. 노래도 있어요. 아 그 후렴구 좀 좀 네.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참 기억이 안 나네. 나중에 한번 틀어주시면 아, 아, 갑자기 생각이 아, 안 나네. 잠깐만요. 좀 기억 좀 나게 윤피 좀 조금 빨리 예 인벤트 좀 해주세요. 제목이 그녀는 날 친구라 불러. 제목은 맞는 거예요. 근데?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하. 저희가 줄여서 그날친이라고 부릅니다. 그날친. 그녀는 아하. 언제까지나 날 친구라 불러. 아, 그래서 그날친. 일어나는 어떤 그 이야기들 저희가 한번 네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시간이 없대요. 아 내일이라도 저희가 예, 한번 뭐 굴려보죠. 혹시 뭐. 시간 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하. 그나저나 뭐 재석이 잘 있죠. 어, 예. 뭐 너무나 잘 지내고 계시고요. 예. 네. 저와는 뭐 매주 수요일로 만나서 네네. 또 그때 한번 나와주셨잖아요. 아 예전에 네. 송도에서. 네. 그래서 뭐 유키즈 또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뭐 조세호 씨 지금 예, 스페셜 타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궁금한 게 딱히 알 수가 없다. 네네. 이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래도 깨알같이 우리 호세 씨한테 세호 씨한테 이것만큼은 내가 발췌하고 싶다. 네네. 개그맨 조세호한테 궁금증 풀어드리는 타임 시간이죠. 문자 주제가 뭐라고요? 자, 문자 주제는요. 구양현조 조남지대 조셉 작은 자기 아기자기 풀어볼 참너 주세요. 나만 궁금해. 네, 헤이, 좋습니다. 네. 자, 뭐 이런 것 뭐 이런 것까지 궁금해. 나 이거 궁금해. 나만 궁금해. 샵 103 뭐 짧은 문자 50원. 네. 네 샵 1030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또 몇 분을 뽑아서 커피 모바일 쿠폰 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럼 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조남지대인가요? 아 아니에요. 아 그래도 조씨네. 아 예. 아쉽네요. 예예. 조이의 안녕. 내 마음속에 눈물 들도 이제는 안녕. 어제의 너는 바람을 타고 멀리. 자 조지자쇼 문자 주제 아 구
양현조, 조남지대, 조셉, 작은자기, 프로, 불참노, 조세호, 나만 궁금해. 자, 문자가 왔습니다. 네. 정미숙님. 네, 세호씨 다이어트 열심히 하신 후에 몸매 유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부럽부럽. 요요 안옥의 유지하는 비법이 궁금합니다. 어허. 저는 아침 저녁으로 몸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저녁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오면은 그 다음 날은 좀 운동이나 이런 걸 겸해서 몸무게를 다시 원점으로 좀 돌리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체중계에 올라가는 게 쉽지만 아침 저녁으로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약간 경각심을 좀 갖게 그렇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예. 머리에서 이제 벨트를 예 잠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좀 일어나 보니까 조금 살이 찐 것 같아서 어허. 오늘 저녁은 좀 제가 안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 운동을 하고. 운동은 주로 뭐 어떤 거예요? 저는 그냥 뭐 유산소랑 근력 운동을 어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뺐을 때는 그램수 뺐을 때는 약간 뭐 간디인 줄 알았는데 네네. 오늘은 튼튼해 보이네. 그렇죠. 이제 그때는 너무 많이 쭉 빠져가지고 예예. 지금은 약간 좀 탄력 있게 몸무게를 한 70kg에서 72kg 사이를 좀 맞춰가고 있어요. 지금 네. 딱 좋아요. 아, 괜찮습니까? 네, 진짜 네네. 좋아요. 이수경 님이요. 자, 조세호 씨 다이어트 후에 소개팅이 많이 들어오시나요? OX로 대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오! 뭐 소개팅이 뭐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라 그냥 소개팅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아, 예전서부터? 네. 어허. 그래서 사실상 뭐 다이어트 때문에 소개팅이 들어오는 것 같진 않고요. 그냥 네네. 뭐 저도 이제 막 어린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아하. 여기저기서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예예예. 네, 가장 마지막 소개팅은 언제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어허. 뭐 1대1 소개팅은 아니었고 그냥 아는 지인이 아하. 뭐 한 작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저기 뭐야 세호의 아는 동생이야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 같이 네. 뭐 생맥주에다가 그냥 이야기나 한번 하자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냥 인사를 드렸던 분이고 아 장르가 어디 쪽이에요? 뭐 장르는 개인 사업하시는 분이었어요. 아하 네. 사업가. 네네네네. 그럼 혹시 뭐 나이대는 뭐 아 나이대는 저보다는 이제 연하였고요. 네네. 한 5살에서 6살 정도 좀 어렸던 걸로. 성공하셨네. 30대 중반에 사업체를 갖고 있고. 개인 사업을 굉장히 좀 잘하시는. 아, 뷰티 네네. 쪽이구나. 뭐 뷰티, 패션, 네네. 뭐 생산적인 일을 좀 하시더라고요. 어허. 네. 우리 저 세호 씨가 머리가 좋으시니까. 네네. 그렇죠? 예. 뭐 어디까지 가셨냐고 했는데 그날은 막 생맥주에 그냥 식상께 하고 헤어졌습니다. 아 반반해서 그냥 끝났어요? 예, 네, 그냥 그날은. 좀 끝났고 뒤에 뭐 그런 거 없었고 아, 따로 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스토리는 없고요. 아, 그 이후에 스토리도 아쉽게도 없었어요. 아, 네, 둘이 그냥, 그냥 인연이 그냥 아니었네. 또, 네, 또 조심스럽다 보니까 제가 아니 그러면 뭐 우리가 항상 그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성격 다 빼놓고 그 외적인 이상형이 누굽니까? 아 외적인 착하면 다 좋은 거죠 그거야. 뭐 근데 뭐 저는 사실 뭐 외적인 이상형이라고 치면 누구를 칭하기보다는 네. 제가 상대적으로 좀 키가 작다 보니까 아하. 어느 정도 좀 키가 저와는 어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 네. 조금 허락하면 이제 좀 그 키가 좀 크신 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뭐 상대적으로 좀 작다 보니까. 예예. 예, 영구 네. 오삼번님. 네 조세호 씨는 양배추 샐러드 좋아하세요? 아니면 양배추 찜을 좋아하세요? 저는 두 개 중에는 샐러드를 좋아합니다. 어 그래요? 약간 아삭거리는 식감을 좋아해서 어허. 네 저는 양배추 샐러드를 좀 좋아합니다. 그러면 새바닥 입맛이 애기 입맛이에요? 아니면 아저씨 약간, 입맛이에요? 애기 입맛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하 네, 돈가스 이런 거 좋아하고 아, 돈가스 이런 거 좋아하고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담백한 걸 좋아해서 평양냉면 좋아하고요. 그냥 뭐 수육 같은 거 좋아하고요. 또 순대 좋아하고요. 네, 뭐 굉장히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죠. 어허. 예. 근데 내가 여태까지 쓱 음식 먹어봤는데 이것만큼은 꼭 드셔봐라. 추천 메뉴 뭐 있을까요? 아, 제가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 아,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저, 아, 대구탕이 좀 생각나요. 아, 그래. 야, 좋네. 날이 춥잖아. 네, 날이 춥기 때문에. 와. 그 고기가 좀 잔뜩 들어간 대구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각지에 가면 아세요 거기? 그럼요. 아, 어마어마하지. 싹 먹고 나서 이제 볶음밥까지 먹으면 제가 오늘 사실 점심에 먹고 왔거든요. 아 삼각에서. 예 네, 삼각에서. 그 삼각에서 또 가까운 그 돼지갈비집이 있는데. 아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차돌박이랑. 아 돌박이. 아 파는 데가 있는데 예. 기가 막힙니다. 아 맛있지. 최현봉님이요. 네. 예. 라디오. 이건 좀 쉽지 않은데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온다면 띠형을 고를 건가요? 찐친구 남창현이 라디오를 고를 건가요? 세훈님의 선택은? 야. 저는 띠형이죠. 어허. 네, 띠형이에요. 아하. 왜냐면 형에게 도움이 되는 동생이 돼야지. 네네. 친구는 또 알아서 본인이 합니다. 아하. 네. 그리고 왜냐면 그 사람은 청춘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살 날이 많은데 뭐. 예, 저는 뭐 예. 또 제 마음 속이 또 뜨영을 또 가고 있네요. 예. 아이 고맙네. 예. 양은신님이요. 예. 나는 유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사실은 뭐 라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재석이 형을 많이 좋아한다라고 좀 말씀을. 아, 많이 좋아한다. 네. 상렬이 형은 어떤 존재인지 다섯 글자로 데스페라도.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무법자, 무법자. 네, 무법자입니다. 무법자는 저게 네. 세 글자 아니에요? 내가 다 뭔 줄 아세요? 데스페라도가 데스페라도. 아, 내가 짧았네. 네, 제발. 예. 어,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렬이 형님. 백업인데요. 네. 방랑자입니다. 네. 아, 세호 씨, 좀 이따 예,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내 얘기도 들어줘. 난 어디에서 위로받지? 그럴 때 찾아야 하는 술집이 여기입니다. 상렬이네 주점. 어서 오세요. 저기 삼촌, 여기 그 소주 반병에 제육볶음은 2인분 같은 1인분이요? 아이, 그 반병 안 팔아요. 나가요. 아이, 아, 삼촌, 그 야박하게 왜 그래요? 아, 아니 가만 있어봐. 이게 누구야? 어, 조세호 씨 아니에요? 아, 저 잠깐만. 아이고 세호 씨, 상렬이네 주점 개업할 때, 아, 왜 안 왔어요? 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하나, 둘, 셋, 짠. I'm not really sure how it goes. 프로 불참로 조세호 씨 함께 오고 있습니다. 야, 벌써 그 두상에 착석하신 지 이제 30분 지났는데, 네네. 야, 활약 점수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지금 100점 만점에 본인은 몇 점 봅니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100점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지금 한 그래도 65점은 하고 있지 않을까. 아하, 네. 너무 겸손한 새바닥이네. 네, 아직까지는 이제 65점. 나머지 35점을 채워야죠. 아, 8 넘었다고 봅니다. 아, 8 넘었다고 예, 보십니까? 예, 예, 예.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세호 씨, 예. 아, 우리 세호 씨가 함께 열렬이들을 위해서 오늘 뜨겁게 위로해 드릴 겁니다. 네. 자, 첫 사연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이땡땡님이 보내주셨어요. 교대 시간에 5분씩 늦게 오는 후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 한 소리를 했더니 저한테 역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미리 오는 시간은 누가 월급 더 준대요? 결국 또 제가 참았습니다. 선배니까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속병 나서 죽겠네요. 짠! 해주세요. 야, 어떡하시겠어요 세호씨. 짚고 넘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갑니까? 아, 모르겠어요. 이제는 예예. 예. 제가 상대적으로 선배님보다 후배가 많은 시점에서는 네네. 이제는 이거 찝으면 어허. 아, 약간 또 다르게 보여질까봐. 뭔가 쿨하게 보여지지 못할까봐. 아, 저 불편한 사람이구나. 네, 조세호. 근데 이거는 같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은 좀 찝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가다가 만나면은 찝지는 않는데 찝... 지금 매일 일을 해야 되면 이건 찝어야 된다. 아, 이건 찝어야죠. 아하. 네, 이거는 찝어야죠. 음흠. 네, 어찌됐든 간에 교대 시간이면 나의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네네. 아, 찝어야 된다. 네. 조세호 씨는 2915번님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 완전 심한 곱슬머리인데요. 중3 아들도 곱슬머리가 유전이에요. 근데 이 녀석 요즘 엄청 짜증을 냅니다. 자기는 왜 곱슬머리에 머리숱도 많냐고, 비오는 날에는 머리가 이상하다고. 아들에게 곱슬머리를 물려줘서 미안한 절 위해 뜨영과 세우씨가 위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곱슬머리도 고민이고 생머리도 고민입니다. 사실은. 곱슬 아니에요, 네. 세호 씨? 저는 생머리라서 오히려 좀 곱슬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 저는 곱슬인데. 아, 곱슬이세요? 네네네. 어, 좋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게 네. 어렸을 때는 지금 이 아드님처럼 이렇게 불편할 수 있는데 네네. 나중에 나이가 먹잖아요.
곱슬머리가 맞아요. 혜택을 엄청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혹은 아버님이라면은 그 엄마라면은 뱃속에서 파마 시켜준 거니까 그 파마값을 오히려 달라고 하셔야죠. 아 에이. 그렇지 그렇지. 아 아들아 파마값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아들아 파마값 따오. 네 파마값 따오. 아 네. 좋네요 세호씨 감사합니다. 예. 아 문자 왔습니다 세호씨. 네, 오하나 육군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운전을 배우는 중인데요 남편한테 여보 연습 좀 해줘. 해주기 싫으면 연습비를 주던지. 그랬더니 남편이 이러는 거 있죠. 아 운전을 뭐하러 하려고 그래. 괜히 너까지 길거리 나와서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이러는데 좀 속상했어요. 운전면허 딸 때도 엄청 힘들었는데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랑 짠해주세요. 아 짠. 아하. 아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네. 이거는 조금 속상하네요, 저도. 아하. 네, 우리 네네. 아내분이. 네네네. 아니, 뭐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아니, 운전면허 땄는데 네.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세호 씨도 말씀을 하셨지만 딴 게 아니고 너까지 왜 길바닥 나와서 이 혼잡스럽게 만들어. 이거 자체가. 이거 예전엔 유명한 얘기였는데 어떤. 네. 기사님이 네네. 여성 기사님한테 아이 뭐 차를 막히게 집에서 밥이나 해 하길래 여성 기사님께서 밥 찍으러 쌀 사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있었어요. 아 맞아요 존중을 맞아요. 해줘야 됩니다. 아, 네. 아 맞아 맞아. 우리 저 여자 운전 기사님한테 그렇죠. 네네네. 네, 좀 늦게 가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아하. 아 그러면 안 됩니다. 네네. 네. 자 상렬이 내주죠. 예 오늘은요 스페셜 손님이죠. 예 조세호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개되신 모든 분들 호도 과자 교환권 보내드리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저희가 예. 새로운 퀴즈 조세호 퀴즈로 예 돌아옵니다. 네. 자 조남지대 노래 이제 들어볼 텐데. 네네. 1번이 거기 지금 어디하고 그렇죠. 2번이 그녀는 날 친구라 불렀는데. 예. 아 사실은 이 시간에는 약간 좀 거기 지금 어디야가. 근데 아직 모릅니다. 근데 조소의 조세호의 선택은 어떤 노래를 선택을 할지 이 두 가지죠. 예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조세호의 선택은 어떤 것일지. 자 1번은 거기 지금 어디야. 2번 그녀는 날 친구라 불러. 저의 선택은 1번 거기 지금 어디야. 아... 저희 조남지대의 시작을 알려준 노래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을밤 네네. 어딘가에 있을 그대에게 그 누군가에게 지금 어디야 잠깐 만나러 와줄 수 있겠니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어허. 싶어요. 아이. 그리고 둘이 만나서 하나 둘 셋 짠 하면서 그간의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와 정말 헤어질 줄 몰랐어. 그게 진짜일 리가 없어. 평소처럼 돌아올 줄 알았어. 내가 무슨 잘못 저질렀는. Ladies and gentlemen, as you know we have something special down here at Birdland this evening. 두용과 열렬이가 좀 더 깨깨워지는 타임 시간 뜨거운 퀴즈. 오늘은 조세호 맞춤형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일면 안물 안궁 퀴즈. 안 물어봤고 안 궁금했지만 저희 제작진이 인터넷을 탈탈탈 정보를 끌어 모아서 세호 씨에 대한 TMI 정보를 퀴즈로 만들어봤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조세호에 대한 안물 안궁 정보 중에서 사실인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1번 조세호는 자세 교정 운동을 해서 현재 키가 169cm가 조금 넘는다. 2번 조세호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태어났다. 3번 조세호는 도경환 전 아나운서와 대학교 동창 사이이다. 4번 조세호는 남창희와 조남지대 전에도 군비로 활동했는데 팀명이 치타였다. 자 조세호와 관련된 TMI에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시겠지만 1번부터 4번까지 보기 중에서 단 하나만 팩트 사실입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께는 몇 분을 뽑아서 커피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예
아, 문제를 한 번 더. 그래요, 네네. 그래요. 예, 다시 한 번 예,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1번은요. 자, 조세호는 자세 교정 운동을 해서 현재 키가 169cm가 조금 넘는다. 자, 2번. 조세호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태어났다. 3번. 조세호는 도경환 전 아나운서와 대학교 동창 사이다. 자, 조세호 관련된 네. 테마에 안 물어봤고 자, 안 궁금하시겠지만 네, 4번도 있습니다. 조세호는 네. 남창희와 조남지대전에도 콤비로 활동했는데 팀명이 치타였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호하고 관련된 테마에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시겠지만 1번부터 4번까지 보기 중에서 단 하나만 예 사실입니다. 진짜 팩트입니다. 맞춰주십시오.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몇 분을 뽑아서 커피 예,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죠? 아, 제가 네.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컨트리 꼬꼬예요. 오, 가니! 아, 우리 세호 조세호에 대해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한 TMI 퀴즈로 저희가 녹여봤죠. 안물 안궁 퀴즈 도착한 네. 문자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최현님께서 1번 키 169 넘는다. 너무 어려워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라디오 퀴즈는 쉬운 거 아니었나요? 라고. 아, 쉽다 쉽다. 예예. 네. 정도현님. 아, 감사합니다. 1번 현재 키가 169cm가 넘는다. 아, 진짜 안 궁금한데 이상하게 퀴즈 풀게 되네요. 170은 되어 보여요. 맞죠? 아, 요즘에 저 호세 씨가 딴 게 아니고 저 운동을 하고 나니까 예, 단단해 보이니까. 아, 일단은 뭐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은성님께서는 4번이라고 하셨습니다. 치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김윤희님께서 2번 태어난 시간까지는 정말 안 궁금하네요. 도경환 아나운서랑 초등 동창인 거 알아요라고. 이동인님. 네. 네. 라디오 퀴즈 중에 역대급으로 어렵네요. 어허. 그래도 3번 같습니다. 동창 맞죠?라고 해주셨습니다. 어허. 네. 자. 앞서 예 저희가 퀴즈를 내드렸는데 예 아 여기 이제 저 정답이 있겠죠? 사실 네네. 문제 자체가 네네네.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문제네요. 맞죠? 그렇게까지 뭐 알 필요는 없는 그래서 그 뭐 딴 게 아니고 저희가 그 퀴즈 그 제목을 말씀드렸지만 안물 안궁 어이가 그렇죠. 없는 거죠. 왜 내가 이것까지 시충이도 아니고 왜 시간을 그렇죠. 까먹으면서 이것을 풀어야 되느냐.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런 타임도 예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지 시간 귀한 거 아니까 말이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조세호에 대한 안물 안궁 예 정보 중에서 진짜 사실인 것 세호 씨 정답은요. 바로 2번 조세호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태어났다였습니다. 아니 근데 야, 자기 진짜? 그 보통 태어난 시도 세호 씨 잘 모르잖아요. 아, 저는 네. 그 어머니가 좀 예전에 알려주셔가지고 어허. 지난번에 한번 좀 이렇게 누군가가 세호 씨의 사주 한번 봐드릴까요 해가지고 제가 네.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예예. 9시 반경에 태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어허, 오전이요. 무더운 여름날. 어허. 네, 제가 8월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 9시 반경에 이것도 뭐 TMI지만 등촌동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강서구 등촌동. 어, 정말이요? 네네네. 오, 그렇구나. 네네네. 예. 그러면 저기 뭐 태몽 같은 거 뭐 어머니 꼴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인분들 할머니. 외할머니께서 예예예. 예. 집안에 이렇게 누런 소가 어허. 한 마리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네. 큰 사람이 되는 건데. 네네네. 그래서 막 밭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갈구는? 어허. 모습을 이제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세호 씨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 열심히 살죠. 속은성이 있으니까. 네네네. 예. 근데 저기 뭐 다른 이 보기들도 다 있습니다. 뭐, 너무나 예. 감사하지만 아쉽게도 키가 169cm를 아, 솔직히 넘지를 못합니다. 아까 170까지 나왔는데. 예, 예, 예. 예 제가 예. 지금 엔 포털 사이트에는 172로 잘못 뭐 기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아, 일치이면은 전태풍이네. 예, 거의 예, 키가.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세 교정을 해서 168.5에서 168.7이 됐습니다. 아, 자세고. 네, 0.2cm가 하면... 올라갔는데 이것도 아침 저녁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자세 교정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네. 0.2요? 네네, 0.2cm 정도가. 어. 아니, 네. 그럴 거면 손톱 자라는 게 낫죠. 아, 그렇죠. 머리 기르는 게 빠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러면 더 길어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조경환 전 아나운서와는 대학교 동창 사이가 아니고 네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입니다. 어, 초등학교 어디 초등학교요? 어, 저희는 그 화곡초등학교라고요. 아.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예. 거기를 졸업을 했고 제가 고등학교는 이제 발산동에 위치한 명덕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야, 그럼 완전 오리지널 그 강서구 주민이네. 어, 강서구 출신이에요. 어, 네네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예. 남창인 씨와는 예전에 치타라는 이름이 아니라 저희 둘 다 사자자리였기 때문에 레오라는 이름으로 네, 활동을 했었습니다. 레오? 우리가 레오. 얘기하는 그 레오? 네, 레오가 사자자리라는 뜻인데 좀 이름을 좀 멋들어지게 지어보고 싶어서 어허. 그때 레오라는 이름으로 좀 활동을 했었어요. 아하. 네. 야, 오진선님 문자 왔습니다. 야, 진짜 예. 안문 안궁인데 왜 피식피식 웃음이 나죠?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도 웬만해서 요 진행하면서 얼굴이 안 뜨거워지는데 네. 예, 약간 예, 창피스럽네 우리. 예전에 상렬형의 표현을 빌리자면 야 쓸데없는 거 얘기해가지고 나의 소중한 시간은 날렸어 라고 이렇게 예. 야 왜 시간을 죽이냐 하면서 왜 시간 죽이냐. 예. 아, 또 제 성대모사도 잘하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어허. 자, 저희가 예, 정답 맞춰주신 분들 몇 분을 뽑아서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분들께 모자를 드리면 안 될까요? 그 아까 위에 169 넘죠 라고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예. 아, 스페셜하게 예, 그분께. 그렇지. 아, 그분께. 괜히 보냈네 이거보다도. 자, 위에 한번 위에 한번만 살짝 보여주시면은 이제 그분들. 네네네. 그래 그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최형경님. 아, 감사합니다. 모자 보내드리고요. 예예. 아, 그리고 아, 한 분인가? 또 그 밑에 정도현님께서. 아하. 아, 키가 169cm 넘는다고 하셨던. 일단 그 두 분과 한 분은 뭐 아차상 같은 거. 아차. 네. 아하, 네. 아차상 좋습니다. 예, 아 일단 모자 보내드리고요. 예, 광고 듣겠습니다. 네.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지상열. 저 조세호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하, 문자 왔습니다. 4822번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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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뜨영 성대모사도 가능하다고요? 성대모사로 끝인사 해주세요. 아니 뭐 예. 있어요? 그냥 날리는 거지. 뭐 협세바다 대피고 그냥 집에 가가지고 알코올 주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뭐 딴 게 아니고 뭐 이런 느낌으로. 어, 세호 씨 그 예. 오늘 뭐 어떠셨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상렬이 버전으로 해주시고 오늘 끝곡도 야. 다 소개해 주세요. 네. 아니 말이죠. 세호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싸이 형의 노래 예술이야 나는 좋아하는데. 아, 여러분들 그냥 뭐 있습니까? 내일이 없다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나 또 함께해 주신 분들 싸이의 예술이야 저는 청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호 씨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예. 예. 내일도 띠형이랑 만나기 있기 없기 있기 있기. Excuse me, 잠시만 아직까진 우린 남하지만 에러.